친구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PGKT 김나영입니다. 지금 아마 피파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. 일단 스타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맡형이다 보니까 이제 좀 팀원들을 이끄는 역할이 있고 저희 선수들이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라서 일단 그런 선수들 옆에서 좀 서포트를 잘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PGKT 김정민입니다.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재밌는 플레이 스타일로 유명하고요. 경력이 오래 돼서 최근에는 이제 노련미도 많이 겸비한 거의 뭐 최상급 선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팀 내에서 이제 게임적으로는 공격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팀원들한테 많이 공격적으로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뭐 EK리그 챔피언십이나 그리고 또 FECC도 앞두고 있는데 최대한 그 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도움이 돼가지고 양대 대회 다 우승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PGKT 박찬하입니다. 저는 좀 어린 나이 맞지않게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공격에서는 번뜩이는 장면들을 좀 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물론 공격적인 플레이어가 되고 싶지만 제 플레이 자체를 좀 만족하고 있어서 누구와 붙어도 반반을 갈 수 있는 약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저번 국제대회가 제가 처음으로 좀 국제대회를 경험한 거였는데도 6승 2패라는 또 좋은 성적을 냈고 우승을 못했지만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번 국제대회에서는 좋은 형들과 함께 우승을 더 하고 싶고 저번 국내 대회에서는 제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국내에서는 한번 좋은 경기력도 한번 하면서 국제, 국내 모두 우승하고 싶습니다.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PGKT 팀 여러분들 이번에 좋은 성적 국제, 국내 모두 내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PGKT 곽준혁입니다. 저는 이제 요즘 피파 블라이포에서 좀 가장 잘한다는 저는 피파 황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공격도 상당히 좀 잘하면서 수비의 어떤 안정감까지 좀 갖춘 선수라고 생각하면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세계대회 우승을 작년에 하고 올해는 이제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어가지고 일단 올해 세계대회 대회 우승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EK리그 챔피언십도 이제 시즌 1 때는 이제 3등을 했었는데 KT 로이스터와 새롭게 함께한 만큼 EK리그 챔피언십도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를 또 많이 사랑해주시는 PGKT 팬분들 중요한 대회 두 개를 앞두고 있거든요. 이 두 대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KT 로스터 팬분들 앞으로 저희 피파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저희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!